자, 5번.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X, 여기가 Y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맞죠? 네, 한 변의 길이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3이고 여기 3이고 여기 빼기 3이지.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이 새끼 그래프가 y는 이게 뭐래요? 4 사인 ax 마이너스 b에 그다음에 빼기 1이죠. 그지? 그런데 뭐 할이니? a 더하기 b의 최소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선생님이? a 더하기 b의 최소 어떻게 풀 거예요? 또다딴 조건 없나? 양세입이 맞지? 양세입이 어떻게 풀어요? 존나 쉬운데. 그냥 대입으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대입해서 뭘 대입해? 요 점의 좌표가 3, 빼기 3 아니냐? 맞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은 4 사인 3a 마이너스 b에 2시간 했을 거고. 그럼 0, 3 아니야? 이 점은? 그럼 0, 3은? 그죠? 4 사인 빼기 b네 빼기 b 빼기 1 이래 될거 아니야. 맞죠? 그럼 넘어가면 얼마야? 넘어가면 빼기 1인가? 1인가 1? 넘어가면 4니까 1 맞지? 네, 그래서 사인 빼기 b가 얼마? 1인 거지? 그죠? 그럼 플러스 b 하면 빼기 1로 바꿔버리면 되겠네? 이해하지? 그러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며? 높이 늘리면 돼. 2분의 3파이면 되는 거 아니야? 제일 작은 양수? 이해하지? 그죠?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사인 3a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구해놓은 다음에 얘 더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새끼 근이 있겠지 일단. 이 새끼 근이 있는데 내가 a 구할 거니까 이거 더할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좀 센스를 가지면 먼스를 가지면 센스를 가지면 사인이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이거나 이걸 먼저 잡아주는 게 좋겠지. 얘를 잡아주는 것보다. 이해해 안 해? 왜? 그러면 이 값에다가 얘를 더하면 양수로 바뀌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이걸 더하면 더 커질 거 아니야. 좀 센스 있게, 그지? 뭐, 당장씩 다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이해해? 그래서, 3a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모인 경우, 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지? 맞아요? 그럼 저쪽 하나 더는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아니야? 이해해야 돼. 요때 a 값이 가장 작은 양수야. 알겠어? 그러고 나서, 아니, 하나 해줄게, 선생님이. 그럼 3a는 요거.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에 더하기 6분의 9파이지? 맞아요? 그러면 쟤는 6분의 4파이니까 3분의 2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는 9분의 2파이잖아. 일단 해가. 이해하지? 그런데 이 새끼 원래 주기가 얼마야? 2파이 나누기 3이지? 그럼 3분의 2파이 빼면 음수잖아, 이제. 이해해야 돼. 그리고 이 새끼 갖고 A 구했을 때그 새끼도 3분의 2파이 빼면 음수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A는 제일 작은 게 이거. 이해하지? 그냥 방정식처럼 풀면은 될것 같아. 알겠죠? 그런데 다른 题 하나 보여줄게. 나와봐. 해설을 그냥 봤어요. 알겠지? 해설을 봐서 해설에 필요한 다른 풀이는 좀 해줄라고 문제. 필요한 다른 풀이. 왜냐면 이게 그 연계 교재잖아. 그걸 또 건드려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알겠죠?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걸 지워버렸어. 알겠지? 이걸 지워버리면 얘가 뭐가 되지? 이 그래프가 얘가 4가 돼버리지? 이해 안 해?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맞아? 이해하지? 여기까지 알겠어? 되죠?
그다음에 여기를 알파라고 이렇게 놓잔 말이야. 그러고 나 봤더니 이게 2대 여기 얼마가 돼?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이제. 여기가 2가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 줄어 올렸으니까. 이해하지? 그죠? 그러니 요 길이비가 몇대 몇이 되지? 2대 1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 보게 되면 이렇게 갈때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딱 2분의 1인 곳이 2분의 1인 곳이 여기 여기가 얼마야? 요 폭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이해해야 돼. 여기 6분의 파이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해하지? 그래서 어차피 이게 또 똑같이 반대인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그러니 요 길이 B가 이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래서 알파 대3 마이너스 알파 한 거야. 그럼 요거는 2분의 파이 길이비가 같아야 되니까 2분의 파이고 요건 6분의 파이여야 되는 거지. 이해해야 돼. 그럼 이거 알파 나와 안 나와? 알파가 나오면 뭐가 나오지? 주기가 나오지. 맞죠? 해보자. 1대 3이냐? 3대 1이냐? 3대 1이지. 그죠? 요렇게 가게 되면 9 마이너스 3알파가 알파니까 알파는 4분의 9가 나오지. 이해돼? 그럼 4분의 9가 몇개 있으면? 4개 있으면 6이지? 이해해야 돼. 그죠? 4개 있으면 6이. 그럼 이게 9고, 걔는? 저 새끼 원래 주기가 2파이지? 그럼 A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그러니 A는 아까 구한 9분의 2파이 똑같이 나오네? 이해하지?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잡을 거야? 그래프로 잡는 거야, 지금은. 지금 다 그래프로 풀고 있는 거야.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인 원래 그래프가 이 지점이 시작점이지. 근데 지금 B가 문제에서 A가 야무수라 그랬잖아. 저건 X축으로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한 걸 알잖아, 우리가 이제. 맞지?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했어. A가 9분의 2파이지. 이거분의 B야. 맞지? 이 값이 얼마면 되지? 이 값이면 되죠. 왜? 사인 원래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 지금. 제일 작은 거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럼 여기는 이게 얼마라고 할까? 4분의 9. 맞지? 그럼 얘는 얼마야? 4분의 27 되겠네. 이해하지? 그래서 이 값이 4분의 27 이렇게 되면 B는 4분의 27에 9분의 2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했어? 이 비율 갖고. 그죠? 쉽게 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2대1이어도 저렇게 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건들더라고, 이렇게. 알겠죠? 솔직히 딱 보고, 뭐야, 왜 비비식이 나오지? 하고 관심 갖고 봤더니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알겠어요? 저렇게 푼 사람. 알겠지? 복습해야죠, 또. 저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11번. 몇 번? 11번. 자, fx는 절대값 3사인 2분의 파이 3사인 2분의 x구나. 2분의 x에 더하기 k죠. 그리고 빼기 1에 최대 최소를 구하란다. 최대 최소 아니네. 그 최대에서 최소 뺀게 5래요. 이러도록 가능한 K 다음에 말고야. 그지?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 이 새끼를 그냥 해설 풀면 완전 별로야. T로 치환해버리세요. 알겠지? T로 치환해버리면 쟤는 3T 더하기 K의 빼기라고 쓸수 있지. 그리고 T는 마이너스 1부터 1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새끼는 꺾인 그래프 아니야, 이렇게? 맞아,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K고 여기가 2인 거지. 그지? 그런데 그림이 몇개 등장시키면 돼, 몇 개? 이 참수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해해야 돼요. 대칭축이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렇게 있을 때. 이해해? 그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렇게 있을 때. 알겠지? 이거 1 넣어보세요. 1이면 얼마예요? 3 더하기 K 빼기이니까 이거 K 더하기 1이죠. 이쪽이 지금 양수 쪽이니까 절대값이.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K 마이너스 3
k-300이랑 k-5 이렇게 되지? 예,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5 안 나오지? 걔가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얘는 탈락돼요. 얘도 탈락돼요. 알겠어? 그럼 남은 건 이 새끼야. 그럼 요때 1은 k 더하기 1인 걸 다 봤지?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k 빼기인데 이게 음수인 거지? 맞아 안 맞아? 저기 음수인 거잖아. 그럼 쟤는 얼마가 돼요? 쟤는 1-k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해? 최대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 네. 그러면 이때는 최소가 뭐가 돼? 빼기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서 이거 뺀 게 5다 이거지 지금? 그러면 k 더하기 1에서 쟤 빼면 이게 5잖아. 그럼 k는 2 아니야? 맞아? 이 나온 걸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거 확인해 봐야지. 이쪽에다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가. 그래야 제가 최대잖아. 2 집어넣으면 이쪽에다 갖고 온 거 맞지 지금? 맞지? 그건 답이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요 새끼 있는 1-k에서 또 쟤 뺀 게 5잖아. 맞아? 그럼 또 k는 마이너스 2네. k가 마이너스 2면 또 이쪽에다 갖고 온 거 맞지? 대칭축이. 그러니까 이쪽이 최대 맞지? 이해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좋죠? 이렇게 푸는 사람 이해하죠? 이 새끼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란다. 알겠지? 요런 방정식을 풀 때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야. 그래프 이용해서 교점 보거나. 알겠어? 또는 이게 둘 다 탄젠트이기 때문에, 둘 다 탄젠트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어떻게 하면 값이 같은지에 대한 생각? 이해해야 하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하죠? 이게 마이너스 탄젠트 EX잖아. 그러면 내가 집어넣어버려도 상관없지, 이렇게. 탄젠트 마이너스 EX라고. 이해하지? 그러면 이 새끼하고 이 새끼는 딱 정수배 파이만큼 차이 나면 값이 같지. 탄젠트는. 맞아, 안 맞아? 딱 정수배 차이 나면 무조건 정수배 파이만큼. 여기다 파이 더하기 얘랑 같으면. 그지? 이해해야 안 해요? 이해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x 마이너스 그러니까 둘이 뺀 게 정수배가 되겠네, 그지? 둘이 뺀 게 정수배 파이, 그지? 여기서 이거 빼봐, 그럼 몇 x? 3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지?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게 m 파이면 되는 거야? 이해해야 돼. 그죠? 그러면 3x는 m 파이 더하기 m 파이 더하기 얼마? 2분의 파이면 될 거고, 맞아요? 그러면 x는 6분의, 맞죠? 2n 파이, 맞니? 2n 파이 더하기 얼마? 파이 이러면 되는 거지, 지금. 이해해? 그런데 그 x가 범위가 뭐부터 뭐래? 이 x가 0에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지? 그죠? 그럼 이 n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가능하네? 0 가능하고 1, 2, 3, 4, 5까지 가능하지. 그럼 다 넣어서 다 더해버리면 답이야.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첫 번째 풀이 되지? 안 어렵지? 네, 이 생각.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없네. 나만 이런 생각 하는 거야? 어?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은 그 밑에 거 지우고 그래프로. 알겠죠? 그래프로.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죠. 이 새끼는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점근선이 이렇게 될 거고, 맞노? 점근선이 이렇게 될 거고, 맞지? 그러면 그림이 그냥 귀찮아 이렇게 그렸어. 알겠죠? 물론 얘까지는 그냥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내가. 알겠지? 근데 그 다음 건 직선으로 그릴 거야, 귀찮아서. 막 헷갈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새끼는 어때? 두 새끼는 두 개가 얼마가 되지? 2분의 파이가 되네. 그러니까 이게 정근선 아니야 이게? 이번엔? 맞지? 아니지 아니지 여기가 정근선이 아니지. 주위가 2분의 파이 되네. 원점 진화잖아. 그러면 여기가 2분의 파이인 거니까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이게 정근선이지 이게.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이게 정근선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폭에서 그려지는 거니까, 이게 세골이 빠지는 거라고. 이해하지? 이해하죠? 그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렸잖아. 그럼 무슨 대칭한 거야? X축 대칭한 거지? 그러면 위아래가 바뀌는 거네? 그림,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겠어? 이해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 되겠지? 이해해요? 어떤 어서 그려야 돼, 또.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맞냐, 맞니? 맞지? 그 다음에 여긴 또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지. 됐어, 안 됐어? 이해하죠? 그리고 이제 교점만 관찰하는데, 교점 관찰하니까, 이거 보이지?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보이지? 이해해? 그 다음에 요 교점하고 요 교점이 여기 대칭인 거 보이지? 이해해? 그러니, 너랑 더하면 2파이지. 맞아, 안 맞아. 너랑 더해도 2파이지. 인정해, 안 해? 교점 여기 보이지? 교점 여기 보이지? 그럼 걔랑 더해도 이렇게 대칭이죠? 그래서 또 2파이. 더하면 2파이. 이렇게도 풀수 있고. 알겠어요? 공부하신 사람. 해설에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알겠죠? 선생님, 1번 방식으로 풀었어요. 되지. 코탄젠트로 바꿔서 어떻게 하려고? 이거랑 오른쪽은 1번에서 3번에서 2번에서 2번에서 이따가 보여줘 봐봐. 나 지금 같이 해볼까? 뭐라고? 얘를 코탄젠트 X로 바꿨다고? 그리고 이거 코탄젠트 X가 아닌데? 마이너스 코탄젠트 X 그지? 그 다음에 탄젠트 EX는 대각공식 썼다고? 미친 씨는 수학원이거든? 아니 아무튼 아니 못할 생각은 아니니까 해보자. 그래 더하기 1 EX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 이렇게? 2 탄젠트 X? 아 그래서 이게 0이니까 탄젠트 X를 치환해봐야겠다 그러면. 그럼 쟤는 마이너스 A분의 1? 넘겨. a분의 1, 1-a 제곱분의 2a. 맞아? 또 넘어가면. 1-a 제곱, 2a 제곱. 그러면 a 제곱은 얼마? 3분의 1? 어? 마이너스 2분의 1. 어디? 넘겼잖아. 그러면 a는 풀마루트 3분의 1? 여기가 2분의 파이. 맞지? 그림이 이거 아니야, 그러면? 맞아? 그럼 루트 3분의 1은 이거네? 맞지? 루트 3분의 1. 그다음에 빼기 루트 3분의 1은 이거네? 맞냐? 그럼 여기 얼마야? 6분의 파인가? 맞지? 그 다음에 그럼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인가? 이렇게 하면 얘랑 더하면 이렇게 파이잖아. 맞지? 그럼 얘랑 더하면 2파이? 어?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또 2파이? 그럼 너 4파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하면 왜안 나오지?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면 안 돼? 너 4파이 나왔어요, 진짜로? 야, 근데 이거 왜안 될까, 이거? 생각지도 못하는 발상이네. 이게 미적이 있으면 생각을 했겠지? 그죠?
한번 연구 좀 해볼게요. 왜 안 되는지.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 민경아. 자, 그 다음에 26번. 지금 구한 건 A가 0이 아니었어. 근데 그런 신호풀로. 응, 그건 A, 아니 근데 A가 0이 아니었어. 지금 거는. 컨텐츠가 1이랑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나온 A가 그 값이 안 되잖아. 분모가 0 되는 값이. 어디 본 건 있어. 씨. 다 했어요. 내가 연구해줄게. 자, 그 다음에 26번 봐봐. 원 이렇게 있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세타 1이 있대지? 맞냐? 이렇게 해서 여기 세타 2가 있대.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세타 3가 있는 거지? 요 길이가 2래. 요 길이가 4, 요 길이가 3이죠.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4래요. 근데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세타 3랑 같대잖아. 이해해야 돼. 맞죠? 나 잘 봐. 얘랑 더한 게 얘랑 같대잖아. 근데 적당히 이렇게 쪼개버리면 여기다가 세타 1 세타 2 끼워넣을 수 있었어. 여기 끼워넣게 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지. 이해해야 돼. 그럼 여기 내접삼각형 하나 나와. 나오지? 이해하지? 그럼 내가 요 값을 세타라 놓으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으면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지. 얘는 무조건 양수지. 얘가 양수는 무조건. 얘는 이제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야? 2R분의 4 내버리는 거죠. 2R분의 4. 이해하지? 오케이, 여기 보시면 돼요. 얘는 됐고, 그 다음에 32번 몇 번? 32번.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있네. 맞죠? 여기가 A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D, 여기가 2래. 여기가 얼마? 여기가 루트 57. 맞죠? 루트 57. 그 다음에 요렇게 있고 요렇게 평행하대. 얘가 요렇게 평행한 거고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있고 또 요렇게 평행하대지? 이해해야 돼. 그래 놓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고 넘 120. 그럼 요 길이는 구할 수 있지? 요 길이 구하면 코사인 앞에서 루트 10분가 나올 거야. 이해하죠? 오케이. 이면적 구하라는 거지 지금. 이면적 맞아? 근데 이면적 구하는데 이면적 구해도 되지? 얘네들 닮은 거 아니야? 얘네들 닮았잖아. 닮은 게 몇 대 몇이야? 1대 3 아니야? 맞지? 면적비는 1대 루트 3이죠. 1대 루트 3이고 면적비는 1대 3 이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면적 구해서 3분 곱하면 되겠네. 이미 둘이 면적 같은 새끼죠. 왜 그래? 얘랑 평행하지? 맞아? 얘랑 평행하지? 평행사 변형 아니야? 이해하네. 그럼 그냥 이면적 구해서 곱하기 3하면 되겠네. 이해하죠? 엄청 간단하지? 오케이. 됐고.